Welcome back to South Korean. I'm Stella, and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안녕하세요. 투쿨 포 스쿨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영수입니다. Okay, so today, based on the Chinese zodiac, this year is a year of pig, and this makeup is inspired by that. 한국에서는 이제 매해마다 12간지라고 동물의 해로 기념을 하는데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그래서 황금 돼지이기 때문에 뭔가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되게 핑키핑키한 느낌으로 결국 또 봄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춰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거 뭐예요? 바니쉬. 크림 타입의 베이스인데 올해는 조금 더 글로우하고 좀 더 촉촉한 느낌으로 더 많이 유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단계에서 피부 자체를 좀 더 촉촉하게 광채 있게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피부 결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해주시고요. 왜 안 바른 부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온다 생각 잊지 말고 모든 부위를 다 할 수 있도록. So if you want more coverage, you can use puff rather than brush. 좀 건조하게 느껴지면은 미스트나 토너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So if you feel like your skin is dry, you can mix it with mist or toner. So it's gonna make your skin look more dewy. So like here, he hasn't done anything in this part. 차이 많이 나요? Okay. 이번에 컬러가 많이 보여야 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눈썹이 진하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눈썹의 컬러를 좀 밝게 만들어줘야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게 약간 젤 젤리 아이즈라고 해서 크림과 파우더 타입의 약간 중간 제형이에요. 그래서 손가락도 사용 가능하고 브러쉬로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밀착력이 높고 가루 떨어짐 없이 내가 원하는 화장을 다 진행할 수 있어요. 떠볼까요? 되게 얇아요. 네. 진짜 얇다. 젤 라이너고 선명하게 잘 그려져요. 조금만 마르고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밑에 보고 있어요? 진짜 이뻐요. 손있어. 어, 손바닥 뜨거워. 근데 엄청 뜨거워요. 처음 보고 있었어. 뜨거운데. 살짝 웃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번 거. 오케이. 1번 컬러가 이게 베이스가 될 거예요. 컨실러처럼, 파운데이션처럼 미술 톤을 톤 다운 시켜주면서 베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올해도 약간 오버립? 좀 글로시한 느낌도 유행을 하겠지만은 여성스러운 느낌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언니 갖고 있는 입술 넓이보다 넓게 그려줘도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똥 죽이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별빛이 내린다. 샤라.